자, 독서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 26번. 이번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만했던 게 장문 독해인데 초장문은 아니죠. 장문 독해 치고는 그렇게 긴거 아니야 지금. 6문제짜리 장문 독해인데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인문 플러스 예술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이게 과학 기술이 복합으로 나와버리면 이렇게 융합으로 나와버리면은 작년 수능 꼬라지가 날 수가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과학 지문이 길게 나왔잖아, 인문 플러스 과학으로. 근데 얘는 지금 인문 플러스 예술이라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 풀이. 한두 문단 읽고 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지문을 끝까지 읽었을 때는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다 풀려 있는 상태. 이 연습이 잘돼 있었던 친구들은 이 지문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단 읽고 나서, 내용이 어렵지 않네. 한 문단 정도 더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풀러 가야지.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문제 분석을 하면서 봐줄게. 봐봐. 내용 전개 방식을 물었어.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문단 직전에 푼다라고 했었죠. 마지막 문단 직전에 이 문제 건드렸으면 되는 거야.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 이게 무슨 문제야?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 언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읽으면서. 한두 문단 읽고, 가서 보고. 요런 식으로 갔으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 다음, 가나의 사례로 적절한 거. 그러면, 가 읽고 나서 딱딱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문제야, 이거는. 그죠? 끝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24번,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시오. A를 옹호하는 내용을 찾으면 안 돼. 비판하는 내용을 찾되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걸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되고. 자, 25번. 문제 푸는 순서상 마지막이 될 텐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박스 이해하시오. 보기 박스는 뭐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을 생각했으면 됩니다. 지문과의 교집합을 떠올리면서 보기 박스를 읽고 그대로 적용했으면 되는 문제고.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26번은 한 문단 끝나고 나서 A가 나왔으면 A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문제만 볼게요. 워낙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21번 봐봐. 내용 전개 방식을 보면은 마지막 문단 직전에 딱 보면은 4번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 사료가 뭐야? 먹는 거야? 역사 자료. 그 특성을 밝히고 역사 소설로서의 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설명 필요 없이 문제. 자, 22번 일치 문제. 두어 문단 읽고 나서 딱 풀었을 때 바로 답 나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단까지 읽고 나면 이게 3번이 답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택지를 굳이 다 지문 보면서 찾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치 문제는 다섯 문제를 지문해서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시간을 쓰지 말고 25번 같은 문제에 시간을 써야 돼. 알겠죠? 그 다음 23번은 가나의 사례는 가의 포인트가 뭐냐? 나의 포인트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돼. 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허구다. 영어는 허구인데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다. 그럼 찾아봐. 판소리. 예를 들면 뭐 춘향전 이런 거. 춘향이가 실제로 있었니? 아니지. 허구지. 허구인데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다. 이거죠? 이게 가와 관련 있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니에는 경전도 허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다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와 관련이 있죠. 사료를 보완하는 자료로 이용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다음 디귿. 소설이야, 소설. 소설의 제일 특성이 뭐야? 허구성이잖아. 거기에 중국 명나라 때의 상궐의 관행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와 관련이 있겠지. 이렇게 풀면 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나 24번.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은 뭐였어? 의심해 봐야 된다. 허구는 의심을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때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지를 봐야 돼. 선택지 보면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기억의 역사가의 관점이 뭐냐? 허구는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 5번. 진위 여부. 요거잖아. 그죠? 답은 5번이고.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의 교집합. 영화구나. 영화. 지문의 영화 얘기가 나왔지. 요 영화는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 요거 이제 지문과의 교집합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뭐 영화지만 허구지만 실제 역사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나중에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 리메이크 됐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냐면은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 이게 반영돼 있대요. 지문과의 교집합만 잘 체크하면 지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대중의 욕망과 관련해서 요 말. 여기 있네, 여기.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요 지문과의 교집합을 잘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의 내용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번 보세요. 이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긴 왜 어렵니?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26번은 외국인 아니면 맞힐 수 있습니다. 결합은 두 개를 합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의미는 뭐 형성이라든가 이런 말이 되겠지. 이 질문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에서 31번 볼게요. 얘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야. 이번 비문학 파트의 특징이 지문이 길지가 않아요. 얘도 그렇게 긴편 아니고 한 바닥으로 끝나지 지문이. 원래는 어떻게 되니? 원래 출제되는 거 이런 식이잖아. 한 바닥짜리 하나, 보통 네 문제짜리. 그 다음에 한 바닥하고 살짝 더 가는 거 하나, 다섯 문제짜리. 그 다음에 한 바닥하고 많이 더 가는 거 하나, 여섯 문제짜리.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장문 독해가 이런 식이고 그다음 나머지 두 지문이 이런 식이에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았던 얘기입니다. 평가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뭐를? 기존의 길이로 출제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애들이 시간 안에 거의 다못 푼다라는 걸. 그래서 이번에 지문의 길이를 좀 줄여준 거야. 6평하고 비교해봐. 작년 수능 시험지하고도 비교해보고. 시험지에 여백이 많아요. 중간중간 여백들이 좀 있어. 만큼 지문이 좀 짧아졌단 얘기입니다. 그죠? 이 지문도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지랄이에요. 어떤 면에서? 생소한 용어. 일단 법률 용어니까 첫 번째 생소한 용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개념. 개념이 한두 개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야. 일단 문제 분석해 볼게요. 2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 문제는 일단 무슨 문제예요? 일치 문제입니다. 한두 문단 읽고 풀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중간에 답 나옵니다. 28번. A에 대한 이해. 언제 풀어야 되겠니? A 끝나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중간에 답 나오는 문제. 29번. 기역에서 디귿을 비교하시오. 뭐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보고 푼다기보다는 기역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기역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보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하나씩 제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고. 자, 30번 별표 주세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때 보기를 이해하시오. 역시 보기 박스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시험장에 가서 비문학 보기 박스 다른 생각하지 마. 보기 박스 문제가 3개나 또는 4개 나올 텐데 오로지 지문과의 교집합만 생각하라. 지문과의 교집합을 잘 찾으면 돼. 이 문제를 마지막에 풀게 되고, 31번 어휘 문제. 문맥적 의미가 A와 가까운 것은. 문맥상 의미는 뭐 보고 푼다? 앞 단어 보고 푼다. 앞 단어를 봤을 때, 이앞 단어의 속성이 요 A 앞에 있는 거랑 가장 비슷한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건 지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할게요. 1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점유와 소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점유가 뭐냐면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네가 갖고 있냐, 내가 갖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소유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특히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이게 소유다. 그래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다. 이 분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 내가 점유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너한테 팔아먹을 권리도 있어.
이거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니에 줬어. 받아. 얘가 갖고 있어. 내 빌려준 거야. 근데 저거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럼 소유자는 난데 지금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건 누구야? 너야.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선생님 이제 1문단 읽었으니까 문제 풀러갈까요? 양심이 없어. 네줄 봤다, 네 줄. 그럼 한 문단 정도 더 보고 가야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볼 때는 눈이 번쩍해야 됩니다. 왜 눈이 번쩍해야 돼? 묶여 있잖아. 끝나면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빌려 쓰는 것도 포함한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직접적.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이거 내가 너 빌려줬어. 근데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 거니까 내놔. 요거. 이것도 지배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점유. 이건 이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반환 청구권이 뭐야? 내 거니까 줘. 이거예요. 반환 청구권. 이게 간접점유다. 점유엔 몇 가지가 있구나를 인식해야 돼. 두 가지. 직접점유, 간접점유 모두 점유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소유자 공시하는 기능을 한대요. 공시가 뭐냐? 뭐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이런 뜻일 텐데. 공시는 물건에 대해 누가 이 분필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피아노, 금반지, 가방 이런 대부분의 동산은 선생님, 동산이 뭔가요? 우리 뒷산인가요? 아니야.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동이 뭐야? 움직일 동. 요거 왔다 갔다 하잖아. 부동산은 뭐야? 그렇죠. 어떤 애들은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복덕방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부동산, 동산이 아닌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집. 너집 들고 다니냐? 이런 게 부동산이야. 알겠어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다. 그러면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뭐다? 점유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제 27, 8번을 건드려 보는데, 일단 28번부터 건드려. 지금 읽었으니까. 선택지 1번 봅시다. 28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만 간접 점유자가 될수 있니? 물리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겠지. 간접 점유면 내 거니까 내놔 이거잖아.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아니, 점유가 공시하는 방법이라며. 근데 그 점유 안에 직접 점유와 뭐가 있다? 간접 점유. 그럼 간접 점유도 공시 방법이죠. 3번. 하나의 동산에 동산, 분필 같은 거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 점유가 뭐였는지를 확인해봐 다시.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되니? 아니야. 간접 점유자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 내가 지금 이거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내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꼭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어. 그러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나? 아니죠. 피아노를 어떻게 했을 수 있어, 내가 얘한테? 빌려줬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요. 5번.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지. 소유권. 이게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추. 그러게 지 소유자가 되려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아니면 내 거니까 내놔 이럴 권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지문을 보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 공시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 뭐가 한다? 점유가 한다. 점유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그둘 중에 하나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답이 5번.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주고 그다음 27번을 건드려주는 거야. 1번.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이다. 맞죠? 사용하고 있으면 점유자 맞지? 직접 점유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2번.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 왜? 빌린 걸 수도 있잖아. 그죠?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이. 소유라는 내용이 나오지? 점유인도. 이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점유인도 나오면 봐야지. 그러면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소유권, 점유이다. 이거 나왔잖아.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다. 이거 맞죠? 그럼 5번.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전. 공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가 그 기능을 하는 거고 공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하나 또 끝난 것이고 두 문제가 끝납니다. 아니면 다음 문단에 보면 확실하게 나오기는 해 이게. 근데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나와? 공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공시의 역할을 점유가 하는 거고. 그러면 점유라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어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봐 나온 게 없는데 나와야 보지. 그죠? 이건 아직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보기박스 사실상 두 개죠. 어휘 문제는 이제 그거 나오면 보면 되니까 다음 문단 봐봐. 다음 문단부터가 좀 복잡해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거 비문학 잘 못하는 친구들은 결국 선생님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어휘력이야. 양도라는 말도 모르는 친구들 많어.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야? 넘겨주다란 뜻이야.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거 더 가져. 뻥이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넘겨주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돼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사람이 돼요. 양수인과 양수인 뭐 네 친구 이름이니? 양수인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야. 한번 생각해봐. 매도인 매수인이 뭔지 알지? 매도인이 뭐야?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 그런 게 파는 사람이지. 매수인이 뭐야? 사는 사람이지. 양도인이 뭐라고 그랬어 방금? 넘겨주는 사람. 양수인은 뭐겠니? 넘겨받는 사람. 이 정도는 어휘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양도인, 넘겨주는 사람이야.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과 유효한 양도 계약, 계약을 해서 계약을. 이에 더하여, 더하여가 있잖아.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공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얘한테 넘겨주었음 이라고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 공시의 역할을 위해서 뭐가 한다고 그랬어? 점유가 한다고 그랬잖아.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그러면 기억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동산에 대한 거야? 점유로 하는 거야 공시를.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점유인도가 무슨 뜻이래?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그랬지? 점유를 넘겨주는 게 점유인도다. 물건을 인도해준다 이런 말 하잖아. 점유인도다. 양수인이 누구라고? 양도받는 사람.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간접점유가 보였어? 반환청구권. 알겠죠? 이거였어요.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점유 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거 아니야. 법률 지문의 특징은 생소한 용어가 나온다는 건데 무조건 사례가 따라붙어요. 왜냐면 애들이 니네가 판사 변호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출제인들도 알아. 이런 용어만 제시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아주 very kind하게도 사례를 줍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넘겨줄게 피아노. 계약했어.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대신 사흘 있다가 줄게. 나 연습 좀 더 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 잘해야 돼. A가 B에게 나 이거 너한테 넘겨줄 거야. 근데 나 사흘만 더 쓸게. 이렇게 했어. 합의를 했어.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지. 사흘 후에. 알겠죠? 이처럼 양도인이 누구를 말하냐면 A를 말하는 거야 지금. A 넘겨주기로 하네.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사흘 동안 유지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말이니까. 근데 양수인 받는 사람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사흘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이미 물건을 넘긴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점유 개정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 분필 너한테 넘겨줄 거야. 다 계약했어. 대신 사흘만 내가 쓸게. 그러면 분필이 없어지겠네요. 사흘 쓰면. 어쨌든 사흘만 내가 갖고 있을게. 사흘 후에 줄게. 이게 뭐다? 점유 계정이다. 알겠죠? 한편 C가 한편이면 이런 접속사 어떤 때 쓰는 거야? 다른 내용 나올 때. 이건 점유 계정이고 방금 전에 위에서
1문단은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독해할 때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가면 몇 번째 줄이 중요하다? 첫째 줄. 첫째 줄에서 지금 점유 개정과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어? 반환청구권. 한 편이니까 이제 내용 뒤집어지면서 이제 뭐 나올 거야? 반환청구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 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둬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지금. 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D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내가 가지고 있진 않아. 물건 지금 쟤한테 있는데 저거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 바뀌었으니까 내가 E한테 팔아먹기로 했으니까 가방 E에게 반환해. 이렇게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이던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가. 반환 청구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E가 야, 너 걔한테 들었지? 줘, 이제 내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거다. 이거는 이미 빌려주었던 상태에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돌려받을 권리를 너한테 넘긴 거야. 그럼 너는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 얘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 너 걔한테 들었지? 영균이한테 들었지? 이제 내 거니까 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점유 계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점유 계정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 넘기기로 했는데 사흘 동안만 더 있다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단 봐봐. 양도인, 넘겨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뭐였냐면은 소유자일 경우, 소유자가 양도인인 경우고 이번에는 양도인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걸까? 넘겨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냥 점유자일 수만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물건이 내 거는 아니야. 이런 상태라도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이 점유 인도가 뭐야? 저기 있었지. 물건 넘겨주는 거. 점유 인도를 받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걸까? 이걸 잘 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리저리 선택지 만든 게 30번 문제인 거야. 알겠죠?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동산, 요 분필 같은 물건. 점유로 공시된다고 그랬지?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했어.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 알아봤는데도 넘겨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다 알아봤는데 그걸 몰랐어. 점유 인도로 공시까지 했다면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다, 이제. 충분히 이리저리 알아봤어. 알아보지도 않고 했으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알아본 결과, 그래도 제 양도인이 소유자라는 걸 파악하진 못했어. 그런 경우에도 소유권은 넘어오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다. 선의 취득. 다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답인 거라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 어떤 것에 개념이 나오고, 사례가 나왔어. 다만, 예외란 얘기 아니야? 예외. 이런 예외는 100% 답으로 직결되는 거야. 이런 데 눈길을 줬어야 돼, 지문 읽을 때.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간접 점유가 뭔지 알지? 반환 청구권.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아, 점유 계정일 경우, 요거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까먹은 게 뭐냐면 점유 계정이 뭐였는지. 점유 계정이 뭐였니? 점유 계정 위에 나왔었잖아. 이거 뭐였어? 내가 너한테 줄 건데 피아노 사흘만 쓰고 줄게. 요 경우. 요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어때? 요거 그러면 반환 청구권 양도의 경우엔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 경우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럼 요거는 된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뭐 취득하면 이렇게 된다. 반면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30번 한번 풀수 있는지 한번 쓱 보는 거야. 30번 한번 보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만 남은 거니까 30번 한번 봐봐. 갑과 을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 이거 소유권 내가 너한테 줄게.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했어. 피아노로 치면. 피아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사흘만 내가 갖고 있다가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봐. 지문과의 교집합.
그 피아노 사흘 있다가 줄게. 이거 뭐였어? 점유 계정인 거예요. 점유 계정. 그는 소유권 양도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충분한 주의를 했다 이거야. 그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야 일단. 그는 일주일 후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어. 근데 이걸 이제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병한테 또 팔아먹기로 했어.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바지 넘겨주라고 알려줬어. 이건 지문과의 교집합 뭘까? 반환 청구권 양도가 되겠지 이거는. 너 이거잖아. 병에게 너 갑한테 받아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 뭐야? 야 너 갑 을한테 들었지? 걔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너 나한테 주면 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반환 청구권 양도가 되는 거야. 선생님 눈에는 뭐 물어볼지 빤히 보여. 선의취득과 관련해서. 선의취득과 관련해서 점유계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선의취득을 점유계정은 할 수? 없다. 반환청구권 양도는? 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선의취득과 관련해서. 알겠죠? 선택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어. 그러니까 지문이 방금 전에 읽은 게 이거였지. 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의 경우. 알겠지? 소유자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진 않았는데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준 거니까. 그치? 2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라면 요런 선택지는 쉬워. 소유자라면에 해당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소유자가 아닐 경우가 어려운 거지.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지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다 했으니까 얘는. 그죠? 3번 봐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닐 경우를 말하는 거야.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을이 가진 소유권. 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점유 계정 상태인 거야. 요거 지문과의 교집합 점유 계정. 그러면 얘 점유 계정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나오는 게 선유 취득이지. 선유 취득. 점유 계정은 그 선유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알겠죠? 을이 가진 소유권. 을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유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4번 봐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닌 경우를 말해. 선의취득과 관련이 있을 거야.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반환청구권 인도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알겠죠? 반환청구권 양도는 된다. 그다음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충분히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죠? 답은 3번이야. 결국은 지문과의 교집합 찾은 다음에 점유 계정과 관련해서 선의 취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문에서는 다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 그런 게 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거 한 문제 끝났고 그 다음 다시 지문으로. 다음 문단은 쉬워요. 다음 문단은 쉬워. 기억은 동산인 경우 이랬다라는 거고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야 된다고. 그 다음 니은. 얘네 잘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문구. 이건 단순히 점유로 되는 게 아니야. 공식적으로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돼.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넘겨주고 3일 동안만 내가 갖고 있다가 3일 후에 줄게. 아예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겠죠? 이런 거. 선의취득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이거였잖아 이거.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기억나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어쩌고저쩌고 요거 하는 거. 아, 요게 선의취득이네. 소유자가 아닐 경우 요 내용. 알겠지? 공시로 되는 게 아닌 거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자동차나 항공기는 분필하고 달라요. 엄청 비쌉니다. 이거는 점유로 되는 게 아니야. 등록으로 되는 거야, 등록. 알겠죠? 그리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부동산 엄청 비쌉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 얘네는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이지. 분필하고는 다른 애들이니까. 단순히 점유로 공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 이런 거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만 가지고도 29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29번 한번 봐봐. 기억은 디귿과 달리 1번 국가가 관리하는, 그건 디귿이 그런 거지, 디귿이. 잘못됐죠?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한 점보다 중시된다. 이거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이건 간단한 문제야. 알겠죠? 3번 디귿은 기억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왜 토지 건물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거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제키고.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였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 선의취득이었지. 선의취득 요거. 그런데 얘네 니은하고 디귿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선택지 4번 니은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기억은 되는데. 그 다음 5번 봐봐. 기억과 디귿 모두 점유 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점유로 안 된다고 그랬죠 얘네는. 뭐가? 니은과 디귿이. 디귿은 안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었다. 그리고 문맥적 의미 어휘 문제. 일어나다의 앞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소유권 박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선택지 1번. 수많은 사건. 답은 1번이에요. 환호성이겠니? 그러면 3번. 집안이겠어? 4번. 경계심? 5번. 사회 구성원들이 일어났다지. 그러니까 앞 단어를 보면 이거야. 이거. 요거. 이 중에서 소유권 박탈과 맥락이 비슷한 걸 골라보시오. 뭔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유지문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30번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다시 한번 보되 핵심은 양도인이 소유권을 소유한 경우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로 나눴다라는 거. 그 아닐 경우에 나온 개념이 선의취득이었다라는 거. 점유 개정일 경우 그 선의취득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비문학의 마지막 지문. 38에서 41번 한번 볼게요. 문과 학생이나 예체능 학생들은 처음 보기에는 좀 식겁할 수 있는데 그나마 심리적 부담이 덜한 건.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짧죠? 문제를 봤을 땐 좀 겁먹을 수가 있어. 41번 때문에 어머?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처음에 스마트폰 얘기 나오고 GPS 얘기 나오고 우리가 다 들어본 익숙한 내용들이지. 물론 저 후반부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일단 봐. 문제 분석에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다. 한 두 문단 읽고 또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끝납니다 이건. 요거 틀린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부정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 원래 같았으면 막 이런 거 틀리면 막 이랬겠지만 틀릴 수 있어요. 틀리니까 배우는 거지. 다 알면 뭐하러 수업 들어. 틀릴 수 있어. 맞았네. 어, 잘했어요. 틀린 사람 이거.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틀리면 됩니다. 실수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하세요. 다 읽고 풀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지문을 끝까지 읽고 풀면 어려운 문제인데 중간중간 쳐다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한 두어 문단 읽으면 답 나와버릴걸 이거. 그지? 39번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 네모칸에 오차라고 돼 있어. 지문에 보면 그거 끝나면 풀면 돼. 그 문단 끝나고 풀면 돼.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지문해 보니까 뭐냐면 위치, 지도, 기본. 그 문단 끝나고 푸는 거야. 이 세 개의 문제는 기본 문항입니다. 관건은 41번 별표 치세요. 얘인 거지. 얘가 또 오답률이 좀 높을 거야.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머? 그림이 있네? 아니 난 싫어 싫어 이렇게 된다고. 뭐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 찾는다. 그러면 문제가 수루룩 풀려요. 이것도 항상 지문과의 교집합 요걸 명심하세요. 지문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문단에는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GPS로 알고 있는데 GPS 말고 또 뭐가 있나 봐. 위치 측정 이거 뭔지 알지? 이게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내비게이션 그것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겠지. 길찾기 구글맵 같은 걸로 이렇게 길찾기 하잖아. 그런 거. 자,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실외에서는 주로 GPS 이거나 IMU 이거 쓴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따가는 뭐도 얘기할 거란 얘기일까? 실내 얘기도 할 거란 얘기야. 알겠지? GPS가 뭐냐? GPS?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합니다. 위성 신호.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거야. 제가 지금 지구상으로 봤을 때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아요. 오차가 계속 수정이 되지 누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전파 지연 이런 문제가 있고 터널 같은 데서는 잘안 터진다. 그렇잖아.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땅굴 들어가면 안 터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다. 막 지하 4층 이런 데 가도 잘안 터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잘안 터지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IMU는 요거는 좀더 주의해서 봤어야 돼. GPS 좀 빠르게 봤어도 생소한 거니까.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 측정하여 위치 변화 계산하는 거다.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상대 위치인 거다. 이게 일치 문제 답이야.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은 뛰어난데 센서가 측정한 오차가 누적된대요. 그래서 오차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또 오차 얘기. 여기서 딱 잘라갖고 일단 오차와 관련된 39번을 보는 거죠. 5번이지?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누적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38번을 풀어보는 거야. 선택지 1번.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끊어.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건 상대적이란 얘긴데. GPS는 절대 위치였지. 그럼 안 되는 거야. 2번. B콘 넘어가. 3번. B콘 넘어가. 4번. B콘 넘어가. 이따가 나온다는 얘기구나. 5번. IMU는 지금 나왔잖아.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진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 구한다. 여기 나왔죠. 초기 위치가. 요거.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답은 5번. 끝. 여기서 두 문제가 날라갔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꾸역꾸역 읽어. 그냥 지문을 끝까지.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읽어. 그리고 1차 문제 선택지 딱 보면, 어? 이런 게 있었나? 헷갈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동안 선생님한테 배워온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했던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두 개는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다음 문단 봐봐. 한편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때 쓰는 거라고? 이제 딴 얘기할 때. 실내, 그거 실내 얘기하잖아. 실내에서 이제 뭐 쓰냐면은 비콘을 쓴다. 비콘. 비콘이 뭐냐? 생소하네요.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거야.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가 있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신호 보내주는 기계가 비콘이다. 알겠죠? 비콘은 동일한 세계의 신호를 막 보내는데 거리가 멀수록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는 100% 문제로 직결되고 그것도 3점짜리로 직결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이런 걸 선생님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해 준 적도 있었지. 이거 3점짜리 문제 답이야, 이거. 봐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리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는 기억이 잘안 나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메모하라고 그랬잖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너무 상식적인 얘기기는 해. 야,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어떻게 되겠니? 신호는 약해진다. 요 얘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비콘에서 막 이거저거 보냈는데 방식에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근접성 기법이 뭐냐? 근접이 뭐야? 근접. 가까운 거. 가까우면 신호가 어떻겠어? 세요. 그래서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호가 가장 강하네. 그다음에 삼변 측량 기법. 삼변이니까 몇 개겠어? 세 가지겠네.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하는 거야. 신호의 세기를 뭘로 환산한다? 거리로 환산한다. 이 얘기는 뭐겠어?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뭔 걸까?
신호 세기가 약해. 거리가 어떨까? 멀어요. 신호 세기가 강하면 가깝고.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알겠지? 거리와 신호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지금.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화하는 원을 그리고, 그래서 문제 30번에 보면 원막 그려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3변 측량 기법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그 교점, 원의 교점. 그래서 30번 문제 보면은 원 3개 있고 교점이 있는 거야. 교점이 뭔지 알지? 교차하는 점, 요거.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이게 무슨,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하나의 점은 없다고. 그런데 세 개가 동시에 속해 있는 어떤 영역은 있지. 그 영역이 어디냐? 내 눈이 이상한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다, 여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 어디? 여기. 여기가 단말기의 위치다. 이 단말기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지도 기법. 여긴 눈이 번쩍해야 되겠지. 밑줄 딸려있고 문제 있단 얘긴데.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마다 기준점 설정해. 그 주위에 비콘을 설치해. 그래서 비콘들이 송신이 뭐예요? 신호를 보내.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 기준점이라는 말이 나와. 이 신호 세기와 기준점에 도달한 세기,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놔야 돼. 모든 기준점에서 다 하는 건데,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했어.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다음에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해요. 잘 봐. 서버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줍니다. 너 지금 여기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비콘이라고 하는 건 기준점 주위에 있는 거고, 단말기의 위치는 비콘의 위치가 아니라 기준점의 위치인 거야. 그래서 40번의 답이 2번이지. 3번이네, 3번.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아니라 뭐야? 기준점의 위치야. 비콘은 기준점 주변에 있는 애고. 조금만 섬세했으면 맞출 수 있는 일치 문제인 거야, 이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 아,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 기준점 설정하고 주위에다가 비콘을 설치하는 거야, 주위에다가. 알겠지? 그 다음에 신호 세기도 비콘이 쏜 신호가 아니라 기준점에 도달한 세기인 거야. 그리고 끝에서도 뭐라 그랬어?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찾아서 그 기준점의 위치를 알려줘. 너 지금 거기에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3번.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아니라 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인 거예요. 알겠나요? 나머지는 그냥 지문에 다써 있다, 위 안에. 자, 41번 봅시다. 41번. 자, 이 문제. 잘 봐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 3개야, 3개. 3개니까 3. 3이면 3변 측량. 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았어요. 선생님 왜 3개나 합니까? 그냥 1개로 하지. 1개로 하면 그건 1점짜리 문제다. 1점은 없지. 3개. 좀 복잡하게 가서 3점 땅 때린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랍니다. 여기 보니까 원이 몇 개야? 3개. 그리고 교점이 있네요. 3개가 딱 만나는 점. 그 교점도 표시해줬어, 친절하게. 어디야? P. 3변 측량 기법에서는 여기가 단말기의 위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밑에 봐봐. 각 원의 반지름은, 곰탱이, 반지름이 뭔지 알지? 네, 반지름은 신호의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게 신호 세기로 환산한 거네. 잘 봐. 얘는 반지름이 이렇게 됐어요. 반지름이 어때요? 얘는 반지름이 이만큼이고, 얘는 반지름이 이만큼이고. 누가 반지름이 가장 커? 비콘 3. 반지름이 크지?
그러면 얘는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야? 멀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신호의 세기는 약하다가 되는 거야. 지문과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요 거리. 그리고 여기 장애물이 있어. Q가 장애물이래요. 그러면은 비콘 3에서 신호를 쏘았을 때, 이 단말기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쏘았을 때 장애물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됐겠어? 약해졌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풀어봐. 이런 문제예요. 알겠지? 선택지를 봐.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 아니, 동일할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근접성은 뭐라 그랬냐면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큰. 그러면 봐봐. 이만큼 거리를 잘 봐. 거리를 이만큼. 누가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클까? 비콘 1. 그렇다면 근접성 기법에서는 단말기의 위치가 어디야? 비콘 1. 근데 삼변 측량에서는 세 개의 교점이니까 어디야? P. 달라요. 2번.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따지면 비콘 1, 2, 3이 아니에요. 비콘 3이 반지름이 가장 커요. 여기 나왔잖아.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다. 거리가 멀수록 신호가 약하다. 이렇게 말했잖아. 얘 거리가 멀지. 그럼 얘가 신호가 가장 어떻다? 약하다.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나가면 비콘 3, 비콘 2, 비콘 1 이렇게 가야지. 알겠죠? 그다음 3번 봐봐.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위치는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삼변 측량으로 하면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단말기가? PH.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뭐 때문 이게?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그러니까 장애물 때문에 신호 세기가 어떻게 된 거야? 가는 세기가 약했던 거야. 만약 장애물이 없었다면 신호 세기가 어땠을까? 더 셌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신호 세기가 세면은 거리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가까워진다.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게 반지름이었다고. 그러면 원이 좀 작아졌을 거라고, 이렇게. 좀 작아졌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 상태였을 때 교점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교점은 없어요. 세 개가 다 만나는 원의 교점은 없어.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이 그림처럼 어떻게 돼? 공통적인 구역이 생기는 거야. 그게 여기야. 이 경우에 어디가 단말기의 위치다? 그거의 중심. 그러면 이거의 중심값 봐봐. 여기가 되겠지.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가 단말기의 위치인데,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번.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3, 4번은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한. 봐봐. 현재가 P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장애물 없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비콘 3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알겠죠? 그럼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얘들아, 비콘 2의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멀어지는 거지. 그 원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 반지름이 커지니까. 커져요. 원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세 개가 요거, 요거, 요거라고 치면은 교점은 사라졌고 세 개가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 뭐 여긴가? 여기에 이제 한 중심 정도가 되면은 요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겠지.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냐? 5번. 비콘 2의 신호 세기가 약해지면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비콘 2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콘 어느 방향으로 하긴 뭐한데 굳이 말하자면 비콘 2에서 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얘 신호 세기가 약해졌는데. 알겠어요? 그렇다면 답은 3번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41번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는 문제로 직결되고 3점짜리로 직결된다. 결국은 지문에 나왔던 이걸로 풀어주는 거였다. 거리와 장애물 그리고 신호 세기의 관계. 이 신호 세기와 거리, 신호 세기와 장애물.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반지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나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독서 파트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문학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